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S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학연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온 딱 들어가면 모드가 확 달라지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누가 있을까요? 네, 쳐다보죠. 교수님 오늘 좀 약간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유독. 오늘요? 오늘 유도 눈에 지금 잠이 네. 가득하세요. 제가 어떻게 잠 좀 깨워드리게 어떻게 한마디 쫙 해드려요? 무서운데 1시 반에 일어났어요. 오늘 워낙 일찍 자갖고 새벽 1시 반에 일어났어요. 1시 반부터 미국 시장 좀 아니요 보시고. 그때 일어났어요 그냥. 지금 시간이 12시간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돌리실 거예요. 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응원의 한 말씀 채팅창 통해서 지금부터 쭉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힘이 나셔서 네. 또 잠이 깨지지 않으실까. 저희 응원해 주시는 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그게 다죠. 좋아요, 구독.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바로 우리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댓글로 사랑을 네.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댓글 네. 지금 바빠서 올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뭐 1번이라도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마음을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응원의 물결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국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네. 키워드. 네. 이거 제목 누가 지으셨는지 일단 공개하고 얘기하도록 네, 할게요. 네. 공개해 주시죠. 금,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예, 금방 사야죠. 금은 금방. 네, 그렇죠. 금세 네, 올라가니까. 사야죠. 예, 네, 네, 네. 지금 네. 이 순간 네. 금을 네. 살 수 있나요? 너무 높아서. 아, 근데 이제 그 우리 여기 보신 분들은 우리 키움증권 통해서 KRX를 통해서 네, 바로 사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그 1g이 7만 3, 4천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1g. 1g이요. 1g 단위로 사고 팔잖아요. 네. 그거 지금 당장 사실 수 있겠고요. 근데 네. 그 제 얘기는요. 지금 네. 당장 살 수는 있죠. 네. 근데 마음이 사람이 왠지 내가 상투 잡는 것 같고. 아, 그럴 수 있죠. 네, 아, 네. 그렇잖아요. 오늘 그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금이란 거 있죠. 금을 방향성을 노리고 금이 얼마만큼 올라갈까 아니면 떨어질 것 같아서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돈을 번 분은 있긴 있는데 그분들은 금 선물을 유지하신 분은 번 분을 제가 봤어요. 분명히 몇 분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말고 그냥 KRX 중에서 샀다 팔았다 하고 주식하듯이 하는 분 중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투자들 하시잖아요. 하죠. 네, 그래서 그게 많이 잘못됐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대신에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 전체적인 금융자산 내에서 일정 수준의 금을 갖고 간다. 라는 분들은 돈을 어찌됐건 전체 포트폴리오 보니까 좀 돈을 버는 거죠. 어머님이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연세가 더 있으니까 두 개밖에 없죠. 금과 달러. US달러랑 금. 이게 다죠. 그래서 말씀드렸나요? 적절치 않지만 네. 저 예돈이 여섯이거든요. 여든여섯. 네. 근데 자꾸 한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복. 그래서 저희 며느리 둘이 있는데 저희 와이프를 포함해서 네. 아 이거 댓글 안 한 거죠. 아, 뭘 한복? 그런데 사셨어요 결국. 뭘 사셨어요? 금 몰라서. 아 진짜로. 그 한복? 네. 아. 그 한복이 한복. 잘 안 입으시는데. 안 입으시는데도 그냥 입으시고 싶으신 거죠. 아. 네, 연세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한복 맞추신다 뭐 이러면 약간 또 마음이 좀 이상하거든요. 괜히 이제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아,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금,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지금 네. 30년 동안의 예, 금 가격의 추이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이걸 네. 보시면서 못 사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네. 이게 약간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차트로 하는 분들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전고점. 네. 전고점, 2012년도. 예. 네, 전고점 뛰어넘었어요, 지금. 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정 볼 수 있죠. 30달러까지 가고 네. 2000달러가 거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서우신 거죠. 2010년도 초반에 저렇게 금 가격이 네. 올랐던 적이 있었네요. 네, 그때는 이제 왜 저렇게 올랐던 거예요? 몇 년이요? 2012년. 아, 그때는 네. 경기 그렇죠. 다시 어려워져서 네. 그러니까 리만 사태 직후에 회복하다가 다시 꼭을 가졌을 그렇죠. 때거든요. 그러면은 네. 지금도 약간 그때 리먼 사태 때처럼 주식도 폭락이 있었고. 네, 뭐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건데 지금도 분명히 있는데요. 아까 이제 차트 갖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아마 영문에 제가 그 기능이 있던 걸로 아는데 저 겁이 날 때는 항상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아니라 아마 영문에 아마 그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차트를 반전해서 보는 거예요. 아, 뒤집어서 네, 그 기능 있죠? 네. 영문에 있죠? 몰라요. 있을 거예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저걸 겁니다. 반대로 보시면 저게 주가 엄청 떨어진 거거든요. 그치. 낙폭가대로 사는 그림입니다. 저게요. 그래서 그 기능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문. 네. 그럼 좋겠네요. 거꾸로 네, 보는 게. 네. 로쿠꺼 아닙니까? 로쿠꺼. 로쿠꺼. 그러니까 예. 그런 거죠. 예. 예.
오늘 어떻게 음악도 되시네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거꾸로 예. 볼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예. 지금 금값의 상승 이유를 우리가 분석해 봐야 예. 되는데 예. 예전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안전자산, 위험자산 이렇게 나눠서 있었던 네네. 가격의 네. 흐름이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는 네네. 주식도 오르는데 금 가격도 그렇죠. 올라서 예.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네. 최근에 또다시 이렇게 강세 보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주식이 너무 올라와서 불안하다는 점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게 있겠고요. 두 번째는 더 큰 거는 각국 은행들이 중앙은행, 중앙은행 정부에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안으로 사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한국 주식 삼성전자면 5만 8천 원이라는 원화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근데 해외 자산이나 해외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 순수의 단위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달러면 테슬라가 1,500이면 1,500달러, 금이면 1g을 사시면 되면 금액 가치는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말씀드린 것이 국채 수익률을 여기 바로 보일, 다음 화면에 네네. 볼 텐데요. 수익률이 훅 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을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거든요. 실제는 마이너스 네, 금리니까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대신에 금은 1g이건 10g이건 100g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시세는 변할지 모르지만 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아 그래 금 갖고 있으면 10% 이자주는 것도 아닌데 금을 갖고 가자. 그런 수요가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은 예를 들어 계속 더 필요하다고 해서 수요가 있다서 막 생산해내는 게 아니거든요. 못하죠. 1년에 3% 미만이고 일반에서는 2%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게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금가격의 상승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고 금리 얘기와 그리고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면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지금 달러는 네. 반대로 이제 달러 약세 쪽으로 3월 이후 최저죠. 네, 네 보여지는 내려가는 3월 이후 최저입니다. 혹시 그 달러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UUP라는 ETF가 있습니다. UUP 예, 저걸 사시면 되는데 지금은 약세죠. 달러가 약세니까 네. 달러가 떨어지면서 GLD 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반대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네. 약세. 네. 달러 약세도 네. 영향을 미친다. 그럼 달러가 지속적으로 계속 또 약세 국면에 접어드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또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해치하는 거죠. 트럼프 네. 대통령의 네. 기조나 네. 트럼프 대통령 워낙에 네. 달러 약세를 좋아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아, 그 얘기를 이제 두 번째 금 가격의 네.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로 네. 꼽았고 네. 세 번째 이유는 역대급 ETF 자금률 이게 어떤 관계죠? 네,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 앞에 빨간색 칠한 부분이 아까 전고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네. 그렇게 유입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올해 들어서 천억 달러 정도가 금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천억 달러면 120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금을 그만큼 많이 샀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금 샀어요. 일단. 금을 아무래도 네.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 그렇죠. 공급은 제한적인데 네, 그렇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거죠. 올라갈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약간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값 상승 네. 이유 네 번째 보면은 금의 전체 매당량과 예. 수요가 많아지고 예. 있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다 예.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거, 경제 논리. 네, 요거 하면서 좀 이게 그 일부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인데 인텔 칩을 뜯어갖고 네. 그냥 저 금이나 빼볼까 이렇게 말씀이 계셔갖고 아, 저 안에 금이 들어있어요? 네, 금이 일부 소량 아주 조금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이 75%는 채굴하고요. 그걸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25%는 뜯어갖고 전자제품을 제 도금도 네, 이게 녹여서. 이제 전기 네. 녹음이 아니라 진짜 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네, 이거 어떻게 좀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 귀하고요. 지금 20만 톤이 지금 매장돼 있거든요. 지구상에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런데 연간 생산이 3,300톤이니까 2%가 안 됩니다. 교수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굉장히 희귀한 보석이에요. 없어지니까 지금 빨리 잡지 않으면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금을 네. 막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정도인데 가격의 상승에 좀 기대하면서 최근에 네. 이제 매수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계 분명히 있죠. 예. 그 특히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금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플이면 애플, 삼성전자면 애널리스트가 예측을 합니다. 그렇죠, 매출, 그렇죠. 이익, 주당순이 딱 떨어지잖아요. 금은 절대 예측이 안 돼요. 그쵸. 왜냐하면 금은 스스로가 부가치를 제로를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거든요. 이렇게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어찌됐건 단기적인 수급밖에 안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또 다른 요인들로 가리기 때문에 저거 예측할 수 없죠. 다만 매매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항상 금이 먼저 움직이면 금은 소위 영어로 하면 그 프레셔스 메탈이거든요. 그래서 귀금속으로 분류되고요. 거기에 분류되는 거가 금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런 게 들어가고 그렇죠. 이제 은이 들어가거든요. 네.
은은 걸 왜 오르라 하느냐. 항상 금과 은하 비교하는 절대치 비교, 상대 비교가 있는데 금이 올라다니까 은이 천천히 못 올라간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은은 은은 아시다 은도 중요하죠. 은수조가 중요하지만 은을 어떤 안전자산으로 해서 은을 쌓아두는 사람은 없어요. 산업적인 용도로 많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산업적 용도가 되고 은도 약간 가치는 있지만 은은 워낙 값이 훨씬 싸기 때문에 금고로 해당이 안 돼요. 뭐 집 한 차를 사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은은 트레이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금을 노리고 올랐으니 하는 사람은 트레이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지금 올라니까 뭐 3% 7%씩 더 올라오잖아요. 최근에 30%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 운이 더 셌죠. 네, 그러면 반대로 금이 한 3% 내려가면 은은 10% 내려가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은을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참 이제 은 많이 쓰고 도구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새 고민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은 가격도 최근에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올랐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금 가격이 워낙에 올라서 이제 귀금속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금 사기에는 또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또 요새 도금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은을 도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있죠. 지금 관련된 제자 이제 주얼리 시장을 보면은 은 제품이 약간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금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영향도 조금은 있을 것 같다. 그런 건 있겠죠. 그 이제 그 액세서리의 수요가 있고 그거는 이제 선호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은 약간 개념이 다르다. 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뭐 이제 다섯 번째에서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중앙은행의 금에 대한 사랑. 이게 그 얘기입니다. 중앙은행이 지금 비중의 한 5%를 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수급적인 내용인데 그만큼 중앙은행도 지금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증명하는 거고 사실 5%면 그렇게 큰 폭이 아닌데 중앙은행이 매입하다 보니까 그쵸. 상당히 많은 양을 매입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인데 사진이 너무 사진이 조금 예 어떤 사진이 이제 저분이 뒤에 네. 금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해. 집에 금들 많으세요? 어떻게 금 목걸이 저런 거 있으세요? 뭐 저는 금 목걸이는 있죠. 예전에 그 애기 저희 딸 때 한 거 받은 거로 금 목걸이 있는데 네. 너무 굵어갖고 있긴 있죠. 아니 저희는 보면 어머니가 항상 금 가격이 한 번씩 올랐다고 할 때마다 뭐 돼지 하나 파시고 빵 하나 파시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팔어? 굳이 그렇죠. 뭐 더 오를 것 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당황하시더라고요. 당황하시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앞에 장사하시는 분이 마스크를 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금에 대한 또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금을 많이 매입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중국에 상당히 많이 매입을 한대요 지금 네. 그런 부분도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값 상승의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네. 앞서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금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의 방향성을 두고 투자를 단기적으로 차익을 보시려는 욕심보다는 사실 꾸준히 가지고 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로 보셔야 그게 네. 투자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뭐 KLX 금시장에 가서 1g 단위로 살 수도 있고 실제 뭐 금은방 가서 사실 수도 있고 그렇죠. 관련된 ETF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은행도 있고 홈쇼핑에서도 요즘 팔거든요. 금방 팔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럴 수 없는 게 본인만의 이유가 있어요. 금을 갖고 가는 이유. 뭐 예를 들어서 사갖고 뭐 자식한테 줄 마음도 물려줄 마음도 있고 순수하게 투자할 마음도 있고 정말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좀 신뢰할 수 있는 분과 좀 상담을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증여나 상속을 할 때 금을 상속을 하게 되면은 세금 문제가 다 됩니다. 거죠? 예, 문제 정확히 다 됩니다. 그래요? 예, 문제가 다 티가 납니까? 아, 티가 나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 비싸게 거기서 살까 하지만 그런 용도가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한 거 다 티나죠. 홈쇼핑에서 한 거 다 티나고 다 정확히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다 아시아집에 가는 사람 부가세를 내고 사는 거거든요. 팔려면 부가세를 어디서 받아요? 개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ETF가 몇 가지 있어요. GLD? 예, 예, IAU요. 뭐 똑같습니다. 블랙락에 사는 거가 $18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버가 SLY 요즘 가장 핫한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딴 것도 있고 여러 골드필드 뭐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성격인지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GDX 같은 거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네. GDX 같은 거가 작년 초 대비 지금 더블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21가 지금 $45인데 그래요? 예, 제가 지인이 있기 때문에 또 잘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GDX가 더블이 났는데 금값이 더블 난 적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죠. 금값이 조금만 떨어져 보세요. 확 반토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성향을 아시고 특히 ETF 같은 건 성향을 정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희가 금 관련해서 그 가격에 연동된 ETF도 소개해드렸고 광산 관련된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뉴몬트? 예, 뉴몬 마이닝? 뉴몬 네. 정확한 이름은 뉴몬 골드코프입니다. 아, 골드코프. 네. 뉴몬 골드코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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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뉴몬 골드 뉴몬 마이닝이었는데요. 뉴몬과 뉴몬 마이닝과 골드코프가 합병이 되면서 네. 세계 1위가 돼갖고 뉴몬 골드코프라가 돼갖고. 그 회사 주가도 그럼 많이 올랐겠네요? 사상 최고가에 손만 뻗으면 사상 최고. 그냥 예, 즉 맞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뉴몬트 마이닝이 예. 지금 주가가 예. 사상 최고가. 예. 뭐 어제도 뭐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사상 예. 최고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 금값이 100달러 올라갈 때마다 캐시플로우가 10억 달러 이상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캐시플로우 기준으로 보면 엄청 저평가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그러니까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금 관련해서도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드린 부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생각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네. 오늘 뉴욕 증시의 체크 포인트를 볼 텐데 네. 오늘 실적 발표를 예. 꽤 하더라고요. 장 시작 전에 맥도날드 여러분 네. 좋아하는 맥도날드 장, 예, 장 마감한 괜찮을까요? 이유는 스타벅스하고 비자가 나오는데 맥도날드는 아무래도 매장이 일부 폐쇄가 되는 바람에 네네. 실적에 대한 감소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그 기준치를 주고 넘나드는 게 어떻게 될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는 또 온라인도 매각 저기 음식 가능하고 또 일부는 배달도 또 되니까. 배달도 되고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본다고 그러면 실적은 비트하지 않을까 저는 의외로 지금 이번에 이번 지난 주말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80%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요. 기대치가 근데 워낙 또 낮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낮으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만 넘어서면 일단 약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맥도날드, 스타벅스 비자까지는 진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밤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면 약간 또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그렇죠. 회복이 됐구나라는 시그널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만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걸 바로미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그 말씀 아니셨습니까? 딱 그런 거죠. 너무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동해서 그래요. 뭘 감동해요. 말씀하신 게 제일 감동스럽죠. 대한민국 네.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미국 주식인 건데요. 끝나고 계좌번호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US 스타 예. 지금 프리미엄 서비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금 관련해서도 지금 뭐 있다면서요? 네, 했었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골드필드라는 기업인데 이거는 네. 아마 처음 드신 분이 계세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한 만 개 되는 종목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왜 했냐 지금 딱 보시면 0606 가시면 이 기업의 주가하고 EPS 다 같이 볼 수 있는데 딱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거든요. 예,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이다. 금을 떠나서 이런 기업들 투자하시면 상당히 수익이 좋지 않을까. 지금 보시는 거 끝에 보입니까? 네, 쭉 올라온 거? 네, 네 보입니다. 예, 최근에 금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우리 두 분께서는 0606 화면 보실 때마다 굉장히 또 기분 좋아하셔가지고 늘. 예, 이게 그것도 0606. 정답인 거잖아요. 실적과 예, 정답이죠. 주가는 연동될 예, 그렇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근데 좋은 걸 떠나서 그거를 안 보고 미국 주식 한다는 것은 저는 진짜 좀 감히 말씀드리면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사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게 진짜 좋은 거가 어찌됐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키움증권 글로벌 S박 글로벌 저 아니 저도 친구들 중에서 네. 이제 미국 주식 한다는 친구들에게 계좌를 만약에 다른 거 만들어도 영웅문 글로벌은 깔아라. 아, 하나 더 봐라. 네. 0606은 그렇죠. 무조건 네, 그렇죠. 봐라. 그런 그래야죠. 얘기 하거든요. 네,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네. 많이 도움이 되는 네.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메뉴 하나하나 다 보시면 관련해서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련해서 꼭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의 고전의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